China's Jiangsu province has awarded model worker medals to 37 expats ahead of the International Labor Day, which falls on May 1st. South Korean entrepreneur Chong Young-ik is one of them. 저는 SK 신농원 CEO 장영익입니다. 연청에 오게 된 계기는 2020년 초에 업무상 연청으로 파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. 연청은 한국의 다수도시와 우호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연청의 편안한 도시 환경과 편리한 교통시설 그리고 한중 문화가 잘 융합되어 있어서 처음에 왔을 때 친근하고 포근한 느낌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. 근로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무한한 영광을 느낀 동시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. 우수한 근로자는 이러한 도전과 역경을 한 발 앞서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폐기로 급격히 변화되는 시장을 슬기롭게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며 고품질을 제때 납품하여 고객의 최선을 다해 현재는 연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SK 본사가 전 세계에서 투자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최대 규모입니다. 앞으로 SK 신농원 전체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조하고 연청시 더 나아가서 장수성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